안녕하세요. 사이클링 크루입니다. 저번 파워트레이닝 영상을 올리고 백신 두 방 맞느라 잠시 쉬었다가 드디어 지난 주말에 샌프란시스코 맑음이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드디어 샌프란시스코 시리즈 첫 영상인 금문교 라이딩을 다녀왔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넘게 영상을 올리지 않아도 구독 취소를 하지 않으신 소중한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또 이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눌러주실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늘의 코스는 금문교 남단 부근의 네 군데 전망 포인트를 둘러보고 금문교를 지나 북단 왼쪽의 산 위의 세 군데 전망 포인트 총 일곱 군데의 전망 포인트가 있는 거리 26km의 획득 고도 500m 정도 적당한 오르막이 있는 코스입니다. 아마 남북을 올라가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 생각보다 길어져서 금문교 북단 쉼터를 기준으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후회 없는 금문교 라이딩 필수 전망 포인트 탑 7 1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오랜만에 왔더니 들떠서 바로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링을 시작했는데 잠시 뒤에 생각이 납니다. 아... 1번 전망 포인트 까먹었다. 조용히 돌아서 오등길을 돌아갑니다. 그리고 1번 전망 포인트 크리시필드에 돌아와 사진을 찍습니다. 넓은 푸른 풀밭과 저 멀리 보이는 금문교가 제법 잘 어울리죠? 구름이 약간 있긴 한데 1년의 절반 정도 구름에 가리는 금문교를 생각하면 오늘 날씨는 괜찮은 편에 속한답니다. 이제 다시 길을 따라 2번 전망 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이날 고프로 가슴 마운트를 처음으로 썼는데 아직 익숙지 않아 각도가 괜찮은지 잘 찍히고 있는지 손이 자꾸 갑니다. 새우깡도 아니고. 원래 주말 아침에는 걷는 사람도 뛰는 사람도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은데 코로나 때문인지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오른편에 금문교 보이시죠? 크리시필드 옆의 이 메이슨 길은 꼭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기회가 된다면 걷기라도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3번 전망 포인트까지는 평지니까 어린이나 유모차가 있으신 분들도 걷기에 정말 좋은 코스예요. 날씨가 너무 좋은 주말인데 사람들이 너무 없고 한적하네요. 2번 전망 포인트 가까이 왔는데 오른쪽 흙길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왼쪽 시멘트 길 쪽으로 마음에 드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흙길로 다녔는데 오늘은 시멘트 길로 가보겠습니다. 2번 전망 포인트 바로 앞에 왔는데 사람들도 좀 있고 다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저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토피도 월프라 불리는 2번 전망 포인트는 부두가 저 끝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그냥 초입에서 멈추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기 멀리 금문교 남단 밑에 포트 포인트 3번 전망 포인트가 보이고 샌프란시스코 시리즈 나중에 갈 예정인 금문교 북단 뒤쪽의 소살리토 그리고 부두가 끝에 납작하게 보이는 고 숀 코너리 형님이 탈출하신 알카트라즈 그리고 저 멀리 샌프란시스코 스카이라인이 보입니다. 이제 3번 전망 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사실 2번과 3번은 그리 멀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까지는 평지라서 자전거를 타지 않더라도 걸으면서 금문교를 구경하기에 정말 좋은 코스입니다. 아 풍경이 이뻐 잠시 인스타용 사진을 찍으려 멈춥니다. 혼자 쪼그려 앉아 사진을 찍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전거 쫄쫄이 입고 쪼그려 앉아 있는 절 보고 쟤 뭐야 했을 거예요. 3번 전망 포인트 포트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황토색 건물이 보이는 곳인데 금문교를 밑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보이는 이곳에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제 4번 전망 포인트를 향해 출발합니다. 반대로 돌아서 왔던 길을 잠깐 되돌아가 2번 전망 포인트 뒤에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이 오르막은 그리 길지 않고 경사도는 5에서 7% 정도가 됩니다. 끌바하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보는 구간이라 힘들면 그냥 내려서 끌고 가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시나 끌바를 하시더라도 4번 전망 포인트도 가보시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금문교도 자전거로 넘어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오르막을 다 올라와도 또 오르막이 있습니다. 7%입니다. 허벅지가 터져나갑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이 오르막만 오르면 오른쪽에 드디어 금문교 남단 마지막 네 번째 전망 포인트 Battery East 건전지가 아닌 동쪽 포대가 나옵니다. 와 엄청 헐떡이네요. 부끄럽게
그동안 1번에서 3번 전망 포인트는 밑에서 금문교로 올려다 봤는데 이번 4번 전망 포인트는 좀 더 올라와 금문교가 높이가 엇비슷해지니 느낌이 또 다르죠. 2편에서 금문교 북단을 넘어 산에 올라가서 다리를 내려다 볼 건데 또 더 위에서 내려다 보면 느낌이 또 다르답니다. 그럼 이제 1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금문교를 건너러 가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라이딩 오면 거의 매번 지나는 곳인데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금문교 통행로는 동과 서 양쪽에 있는데 지금 왼쪽에 사람들이 내려오는 쪽으로 올라가면 보행자 통로인 서편 통행로로 이어지고 다리 밑을 지나 계속 가면 자전거 통행로인 동편 태평양 쪽 통행로로 이어집니다. 지금 보이는 길 경사도가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무리인 구간인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 꼭 클릿을 빼고 천천히 올라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무도 보이지 않아 괜찮은데 거의 매번 누군가 올라가다가 경사가 생각보다 높으니 길 중간에 갑자기 멈추어 버리는데 제가 하다가 옆 흙바닥으로 클빠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금문교에서 빠르게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크게 커브를 트는 사람들 때문에 충돌 사고가 간간이 일어나는 곳이라 여기에서는 항상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금문교에 올라왔습니다. 금문교 남단에서 북단까지의 거리가 2.8km 정도 됩니다. 마포대교가 대략 1.4km 정도 되니까 금문교가 한강 너비의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자전거 타고 한강 처음 건넜을 때 우와 한강이 생각보다 많이 넓구나 했었는데 금문교는 편도가 마포대교 왕복하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남단에서 북단까지 영상이 8분인데 다 보면 지루할 테니 조금 빠르게 돌리겠습니다. 가끔 방향을 몰라서 자전거 타고 서편으로 넘어가는 관광객들도 봤는데 걸어서 가시는 분은 꼭 서편으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항상 뭔가 공사 중이라 길이 이렇게 좁은데 로드 자전거 양방향 통행하면 걸어서 가시는 분들에게는 길이 없답니다. 금문교는 두 개의 주탑으로 연결된 케이블로 지지되는 현수교인데 첫 번째 주탑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첫 번째 주탑에 거의 도착하니 미국 누나 한 분이 보이네요. 이때는 몰랐는데 금문교 북단부터 이 미국 누나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게 된답니다. 주탑을 지나 미국 누나를 추월하고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일부러 소리를 낮췄는데 원래대로 키우면 이렇습니다. 네, 바람이 엄청 불어요. 금문교 라이딩 시 확실하게 더운 날이 아니면 따뜻하게 바람막이라도 챙겨오시길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름에 구름 낀 날 북단 산 쪽에 올라가면 경량 패딩이 필요할 정도로 추운 날도 있어요. 두 번째 주탑을 지나면 이제 살짝 내리막길입니다. 뭘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저기 항상 공사 중이에요. 화면 왼쪽 위에 거리를 보시면 금문교 편도 2.8km 보이시죠? 조금 더 가면 북단 동편 주차장에 도착하고 여기서 2편에서 시작할 본격적인 어필에 앞서 잠시 정비를 합니다. 후회 없는 금문교 라이딩 1편 어떠셨나요? 라이딩을 하며 금문교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 또 혹시 이 라이딩 코스를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의 길을 잘 익히실 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했는데 시청하신 분들에게 금문교의 멋있는 풍경이 그리고 또 라이딩을 계획하실 분들에게 코스를 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2편에서 또 봬요.